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죠. 시장 어제와 오늘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뉴욕 시장도 오늘 밤에 휴장을 하기 때문에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 시장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재차 이제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익숙한 악재들로 인해서 좀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사실상 이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고 사실상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일부 지표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이제 정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3월이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하는 거 아니냐는 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에 좀 반등 요인으로 좀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전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다시 좀 재반등을 했고요. 결국에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어떤 대러시아의 이제 어떤 제재 조치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좀 확인하는 시점 자체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가 재차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일 전에는 이제 2.7%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2.6%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2.8%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어떤 이제 할인율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익이 좀 감소하지 않겠냐는 우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 자체는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미국 그 3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5% 증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휘발유의 소매 판매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경기 모멘텀이 결국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판매도 사실상은 좀 부진한 흐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증시의 하락 유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여러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그 지명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연준이 경기의 어떤 침체를 가져오지 않고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줄 만한 어떤 경기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IT의 하락 그리고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책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